이 담배는 우리 몸에 백해무익한 존재인 걸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흡연을 반복하거나 쉽게 금연하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금연을 응원해 준다면 어떨까요? 육군 27사단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손시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걸그룹 오마이걸의 공연에 장병들이 열렬히 환호합니다. 멤버들의 애교 한 방이면 폭염에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하던 장병들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육군 27사단에서 열린 금연 토크 콘서트 현장. 홀로 금연할 땐 어려웠지만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직접 부대로 찾아와 응원해주니 힘이 불끝 납니다. 아, 진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익숙했던 사람들이 응원하는 거는 조금 약간 약해질 시점에서 이런 큰 힘을 주니까 너무 저한테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날 공연은 27사단이 품은 스타, 빅뱅의 강대성 일병이 진행자로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연뿐 아니라 금연 전문가와 함께 OX 퀴즈로 금연에 대한 지식을 알기 쉽게 배우고 금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의 소중함도 되새겼습니다. 사단장도 직접 무대에 올라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노력해서 성공하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여러분들 꼭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공하길 바란다. 27사단은 올해 금연 지원 집중 부대로 선정돼 이번 콘서트에 앞서 지난 5월 금연 포스터와 표어 경연대회, 금연 선포식을 진행해 350여 명이 금연에 나섰고 두 달이 넘은 현재 270여 명의 장병들이 금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금연 3개월 성공 시 1박 2일의 외박을, 6개월 이상 성공 시 2박 3일의 포상 휴가를 공약하며 장병들의 금연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